산책 갈 친구. 산책. 거기 도착하죠. 산책 안갈 거야? 갈 거야. 산책, 꿍이 산책 갈 거면. 우리 애는 항상 콩팥, 네. 콩팥에서 내려오는 요관에 이제 축적되는 방광, 이제 그쪽이 항상 문제인데, 일단 콩팥, 양측 신장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결석이 계속 존재하고 아, 있고요. 있긴 있구나. 이렇게 아직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요관에, 왼쪽 요관에 이렇게, 그때도 한 0.3cm 정도 됐는데,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다행히 요관에 걸쳐 있지만 요관이 확장됐다거나 이런 건 없어서 그 소변의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광.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적되는 곳에, 전에도 그랬지만 방광을 이렇게 반짝거리는 찌꺼기들이, 인 칼슘이라는 것도 다 괜찮아졌고 콜레스테롤도 완전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수치나 이런 것들도 다 노말합니다. 염증도 없고요, 빈혈도 없고 싹다 좋아요. 그리고 뭐 엑스레이에서는 엑스레이로 전에보다 저기 저거 약이야. 우리 금식해서 배고파? 요거 유산균이거든요. 지난 피검사는 리셋이거든요. 아, 아니면은 마취해도 괜찮은 네, 상태인 뭐 거죠? 지금 마취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해야 되면은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또 괜히 이빨 아플까 봐. 그러면 네. 하루에 두세 번까지 괜찮습니다. 두세 번이요? 네. 먹는 건줄 알고는 이거는 그러면 두세 번 오늘 넣고 끝났고 검사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고. 예. 하루에 한 번씩 하나씩 먹이고 네, 하루에 하나씩 아 먹이고 네네 요거는 섞어 먹이시면 아 되고 네네네 요거는 뭐 아,
엄청 많네. 간식 적으려나요? 아 근데 엄청 조그맣게 먹어야 되거든요. 아. 목에 잘 걸려가지고. 아, 알러지 딱히 있는 거 없어요. 없는데 아. 목에 걸려서. 어 꽁아 근데 꽁아 그냥 앉아 손 앉아 아, 앉아 앉아 손 손 손. 아이 아이 집에 가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 꽁 일로. 꽁 앉아있어. 더 먹을 거야? 입에 묻었어. 来，爸爸。